예를 들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. 얘들이 자연에 있는 애들이 먹는 음식은 딱 정해져 있어요. 밥은 무조건 뭐 보리밥. 얘들이 쌀밥 먹는 경우 없어요. 보리밥이야. 반찬은 무조건 뭐 콩나물. 그렇지. 루틴하게 딱 정해져 있어. 얘들이 먹는 술 박주. 박주가 뭔가요? 이 박자가 씬 얇은 박자야. 씬 알코올, 그지?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농도가 뭐하다고? 낮은 소박한 술이란 얘기야. 술안주는 산채 맞잖아. 근데 얘들이 먹는 건안 나와. 왜냐면 이 삶을 놀이하는 고전 시간은 없거든. 맞잖아. 전부 다 저거야. 그지 않니? 자, 옛날에 집은 딱두 종류가 있었겠죠. 하나는 뭐고? 기와집, 하나는 초가집. 근데 고전의 작가들이 와나돈 봐라 돈어 우리 집 봐라 이거 이런 거 없다고. 그러니까 전부 다 고전 시간에 나온 건 전부 다 뭔 거야? 초가집인 거야. 집 이런 무조건 초가집이야. 띠집, 초가, 촉다 초가집이야. 그지? 얘이 자연을 노래한 노래 중에 제일 많이 나온 동물이 뭔지 아니? 백구야, 백구. 얘 개가 아니에요 이게. 백구, 흰 갈매기. 백구가 나 무조건 앞에 뭐가 관여가 따라온 줄 아니? 무심한. 그렇지. 왜 무심하냐? 쌤 무심해요. 이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욕망이 없다는 얘기야. 두기 영화에 대한 욕망이 없다는 거야. 근데 백구가 욕망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제 누가 욕망이 없는 거야? 내가 욕망이 없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. 그래서 백구가 내 쫓는가, 쟤 쫓는가. 내가 백구를 쫓는지 백구가 날 쫓는지 모르겠어. 그러니까 이 돌리 말하면 뭐니? 내가 백구인지 백구가 나인지 몰라. 무라일체 이렇게 나오는 거야. 뻔하잖아. 얼마나 뻔하니? 그지? 뭐 여러 개도 있지만, 그지? 뭐 얘들이 주로 착용하는 건 집신, 그지? 지팡이는 망해. 뻔해. 맞잖아. 그래. 얼마나 뻔해요. 이해할 수 있어요? 그러니까 고전 시간은 출제자들이 얘다 점수 7점 가져가. 2분 안에 풀어.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그걸 면함점과를 멋진 시군 이러고 있으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시간이 오래 가는 거야.